많이 오셨네요. 저는 아까 예산하면서 아유 손님들이 못가 그랬는데 많이 오셨네. 역시 광주는 멋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예양의 도시 맞습니다. 예. 즐거우신가요? 네. 네. 제가 광주에 이렇게 무대에 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떨리네요. 취임새 좀 많이 더 주세요. 네. 허도 안 했는데 좋다고. 뒤에서 날려. 아직 허도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때요 토끼가 별주부 꼬임에 빠져가지고 수궁을 따라 들어왔겠다. 좌우를 살펴보니 강한 니장과 천택지신이 좌우로 늘어섰는데 용왕이 분부를 하시되 별주부가 용왕께 자 만이 세상에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그래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는 어찌하고 왔느냐. 예 토끼를 산채로 잡아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그럼 빨리 토끼를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허구 영을 내려놓으니 좌우 나졸 금근 도전이 솔령소 일시에 내 따라 토끼를 내 원살지 지방 말리 장성사트 사장 싸움에 맞춰 사트 처첩이 둘러싸며 토끼 뒤따 잡는 건 엄청 뭐 철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이가 이놈 토끼니 토끼 기깔미 겨벌러 벌렁 떨며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아이씨고 개같은 게 더욱 좋다. 삼복도 위에 너를 잡아 약게 정도 좋거니와 이 가를 내야 오겐탕 대령 뽑고 네 껍질 벗겨내어 찾자 모아서 깔고 자면 어현 대종 절다매는 반영의 출연이 아니라 이 강아지 보라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송아지 새끼오. 석같은 면 더욱 좋다. 도탄의 눈을 잡아 트핑족 살찐다리 양해 아까 천여 공판 차별 없이 나누어 먹고 깃불 빼어 활도 메고 니 가죽은 벗겨내어 신도 입고 품도 메고 도모주면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느니라. 이 송아지 물어가지 토끼가 생각하니 날 도와대도 못하고 꼼짝 털썩 없이 죽었구나. 아이고 아이고 내가 소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망아지 새끼오.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선관부 후관족이라 요다랑장 전리마로다. 연왕도 호대급으로 죽은 그 사갔으니 너를 산채 몰아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천금상을 아니 주랴. 들어라 토끼를 결박하야 영덕전들은 뜨래 동댕이 저기 토끼 잡아드렸소. 토끼 이름이 놀래가지고 그냥 눈만 깜짝하고 있는데 용왕이 분부를 하시되 너 토끼 들어라. 내 우연 특병하여 명이 들어 물은 죽 네 간을 먹어야 낫는다 하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서 너를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말.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러 간을 더운 짐에 소금 찍어가지고 그냥 한 두서러 좀 올려봐. 토끼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 영락없이 별주부 저놈한테 속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꼭 죽게 생겼단 말이오. 한 개를 얼른 내어 배를 의심없이 척 내밀며 자! 내 배 따보시오! 용왕이 깜짝 놀래.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일라고 잔말이 무수히 심을 텐디 저렇게 배를 와락 내미는 것이 무슨 까닭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야 이놈아, 네가 무슨 할 말이 있거든 말이나 하려구나. 아니요, 내가 말해도 고지하니 들으실 것인 게 두 말 말고 내 배 따보시오. 아 이놈아, 이왕에 죽을 바야 말이나 하고 죽어. 배 따! 배 따라고 할 적에 얼른 배 착 따서 간 꺼내 먹었으면 좋았을 판인데 일이 잘못되려고 말을 하려니 허울이다. 말을 하려니 허울이다. 산이 풍튀고 보상이 음문니 실갈상노래소리 탐악한상유인분 성현우 뱃속에 칠공기가 있다 이로 비가 너 배를 갈러 구이 죽여왔은들 일곱 공기 없었으니 조태도 배를 갈러 간이 들었으면 조정이와 안이르 간이 없고 보면은 불쌍한 최병만 근사곤이 복을 보고 달라하며 어찌 다시 구원일까 당청 배를 따듬어소서. 용왕이 듣고 진노하여 이놈 네 말이 모두 다 당치 않는 말이로구나. 그서 이르기를 비수병기 구불능청하고 감수병기 설불능하니요 신수병기 기불능청하고 간수병기 목불능시라 간이 없고야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소퇴가 아니다. 소퇴의 간인즉 원료천기로 생겼었기로 보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리리다. 세상의 병객들이 소퇴고 얼른 오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내어 팥촌잎에다 꽉꽉 싸서 진로로 칭칭둥역 영교석 산개손항무 끊어진 상상까지 끝끝통이 저만행복 오와유수 옥계련에 팥짓으로 내려왔다. 여기 초보를 만나 수극은 좋다기로 안경차로만 만나니라. 공안이 듣고 화를 내어 해놈 그 말도 모두 다 당치 않는 말이로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몸속에 내장은 간을 빠가 없는 니가 어찌 간을 내고 드리고 힘으로 출입한단 말이냐 이놈아. 토끼가 담돌이 여짜오니 대왕은 하나만 날고 둘은 모르오이다.
귀신은 너희하여 사신인 수가 되었으며 신홍식 어쩐 일로 인신로 두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여 우리가 저리 치더라. 허우없고 손태는 무슨 일로 꼬리가 요리 몽떡 허우없고 대왕의 옥체에 나 비누리 번쩍번쩍 손태어 보면 어디 어디 송산 송산 까마귀로 일러도 오전 까마귀 쓸게 있고 오후 까마귀 쓸게 없으니 인생 만물 비금 주사 한 가지라 뻑뻑이기 답답치 않니 어디가 궁안이 듣고 돌리느라고 그러면 이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무슨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냐 자 보시오 빨간 궁기가 세신하다니 이끄노 주궁기가 모두 다 어쩐 내력이냐 예들을날리라 한 궁기는 태병보고 또 한 궁기로는 소변보고 남은 궁기로는 간 내고드리고 힘으로 출발하이다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뒷궁기로 내놓으니 만물 시세도 동방사벌 몽단방이 일화 서방사 거금 북방 일록수 충흥 모시토 천지금양 모색광태 아침만개 전영예술이 화허여 입으로 넣고 빗궁기로 내놓으니 반병해 추대명약이라 어떤 야이기 대나이다 미련 틀어줘 주부야 세상에서 날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였으면 간을 판난 만큼 뛰어다가 대왕병도 정하고 너도 충성에 나타나서 영유양하니 좋을 것은 미련 하늘을 천유 부야 반시지 탄이 했을 때